두통이란 어린이가 살고 있었어요. 아, 그런데 두통이는 아주 말썽꾸러기, 엄마 아빠 말씀을 너무 안 듣는 어린이였어요. 아, 두통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죠? 대답해요. 궁금하죠? 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두통이를 불러봐요. 두통아. 두통아. 누가 날 불렀어? 나. 어? 네가 날 불렀어? 응. 내 이름은 두통이야. 난 이 동네에서 제일 가는 주먹대장이야. 근데 말이야, 전에는 애들이 내 말을 잘 들었어. 근데 요새 와가지고 내 말을 안 들어. 응? 왜 그럴까? 맞았죠? 얘네들이 요새 와가지고 저 교회를 다니는 거야. 내가 교회 가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애들이 내 말을 안 듣고 저 교회를 다니면서 맨날 주여, 아버지, 할렐루야, 아멘 이러는 거야. 아, 답답해, 답답해. 아니, 원래 교회 가야 돼. 아니, 그런데 내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면 가지 말아야지. 아니, 교회 가야 된다고. 아니야. 그렇지가 않아. 너희들은 몰라. 교회 그래. 가야 돼. 어, 마침 저기서 예배 드리고 있나 봐. 옳지 좋은 수가 있다. 여기다 구덩이를 파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교회에서 나오다가 구덩이에 푹 빠지게 해야지. 구덩이 파지 마. 너무 떠들면 중단된다. 떠들지 마라. 자. 아,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아, 이젠 완성이야. 여기 숨어 있는 거야. 웬 여자애가 나오네? 제 이름이 누구냐면은 순이야.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거야. 아, 참. 내가 교회 가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여기 숨어 있지. 쉿, 뭐다. 교회 가지 말라고 몇 번 말했어? 22번. 근데 왜 교회를 다니는 거야? 교회 다니면 얼마나 좋은데. 뭐가 좋아? 교회 다니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아. 구원이 뭔데? 영원히 천국 가서 사는 거야. 뭐? 영원히 천국에 가? 웃긴다, 웃긴다. 어린이 여러분,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 있어. 없어? 있어. 헤이. 응. 왜? 천국이 있다고 그러는 거야. 봤어? 못 봤잖아. 근데 왜 거짓말을 해? 아니야. 성경 말씀에 있어. 너도 예수님 믿어야 돼. 안 믿으면 너 죽어서 어디 가는 줄 알아? 알아. 어디 가? 공동묘지. 아니야. 죽어서 지옥 가. 지옥은 또 어떤 곳이야? 지옥은 아주 뜨거워. 목욕탕이야? 목욕탕이 뭐가 뜨거워. 더 뜨겁지. 사우나탕이야? 아니야, 더 뜨거워. 얼만큼 뜨거운데? 잘 봐. 뜨거. 거짓말하지 마. 그런 게 어디 있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어린이 여러분, 지옥도 있죠? 네.
있어요. 없어. 있어요. 없어. 있어. 헤이. 왜 애들한테 침을 뱉어? 그러지 마. 너 그러면 안 돼. 너 이제부터 교회 나가지 마. 나갈 거야. 어? 너 그러면 나한테 매 맞는다. 그래도 나 교회 나갈 거야. 에이. 아! 나빴어요. 완전히 돌았어요. 돌았어요. 아니, 내가 때렸는데. 예수님, 두통이 예수님 그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게 말이 돼? 아유, 완전히 교회 다니더니 애들이 이상해진 것 같아. 그렇지, 얘들아? 아니야. 아, 참 이상하다. 어? 어? 어, 교회 선생님이다. 어? 교회 선생님이, 화가 났나 봐. 어떡하지? 이거 숨어있자. 아니 도대체 어떤 어린이가 우리 교회 다니는 애들을 자꾸만 괴롭히는 거야? 어린이 여러분, 그게 누구예요? 도통이요. 아니 도통이가, 아 도통이가 아니고 두통이야. 두통이. 아니 두통이가, 아니 우리 교회 다니는 애들을 괴롭혔어요? 네. 때렸어요? 네. 아니 나쁜 어린이네. 그렇다면 이 두통이가 어디 있는지를 잡아야 할 텐데. 아, 키 있어요. 어디 있어요? 아, 키! 빨리 봐. 아니, 어디? 잘 안 보이잖아. 어디 있어요? 아, 위에요. 어, 위에? 어? 없는데? 아, 있었는데 이상하다. 아, 이상하다. 어디 있어요? 여기요. 아, 여기 있잖아. 너 머리콕 다 보인다. 야, 나와봐. 어, 왜 그러세요? 야. 너 오늘 여기다 구덩이 팠지? 팠어 안 팠어? 내가 안 팠어요. 나빠요. 너 우리 순이를 때렸어 안 때렸어? 안 때렸어요. 어린이 여러분, 우리 두통이가 여기다 구덩이 팠어요 안 팠어요? 팠어요. 그럼 우리 순이를 때렸어요 안 때렸어요? 때렸어요. 거짓말하지 마. 왜 거짓말을 하는 거야? 애들이 내 말을 안 들어요. 뭐? 무슨 말? 내가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래도 내 말을 안 듣고 자꾸만 교회에 가요. 아니, 그래서 때렸어? 예! 정말 넌 이상한 아이야. 도대체 아이들이 무슨 나쁜 짓을 했다고 애들을 때리고 그러는 거야. 자, 아무래도 너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예? 내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너의 마음속으로 한번 볼래? 네, 보고 싶어요.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예. 나 이렇게 두 손을 모으는 거야. 두 손을 모으는 거야. 고개를 숙이는 거야. 고개를 숙이는 거야. 아유, 아이고 말이야. 아이고 말이야. 어, 아저씨. 아유, 머리에요. 아저씨, 아저씨. 살았다. 나 이쪽으로 하자, 우리. 두 손을 모으는 거야. 두 손을 모으는 거야. 고개를 숙이는 거야. 고개를 숙이는 거야. 야, 너무 많이 숙였잖아. 이렇게. 요렇게. 야, 그게 아니고, 요렇게. 요렇게. 따라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저씨. 야, 하나님이 아저씨야? 선생님 아버지는 나한테 아저씨죠. 아이고. 그게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만드셨어. 너도 만드시고, 나도 만드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알았어요, 형님. 뭐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면 형님이죠. 아이고, 그렇구만. 자, 어쨌든, 다시, 두 손 모으고, 고개 숙이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속에. 선생님 마음속에. 야. 왜요? 따라해. 지금 네 마음을 보자고 하는 거지, 뭐 내 마음을 보자고 그러는 거야. 다시, 저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무시기가 있는지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이 뭐야? 아멘. 자, 고개 숙여. 자, 눈을 꼭 감고
하나부터 열까지 세워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두통이 마음속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죠? 네. 자, 하나부터 열까지 세는 거야. 시작! 하나, 큰 목소리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또 뭐야? 나는 너의 마음속에 살고 있는 심술막이다. 뭐 심술막이? 넌 맨날 엄마 아빠한테도 말 안 듣고 심술 부리고 화를 내고 동생을 때려주고 매일 친구들을 못 살게 굴었지. 그게 바로 내가 너희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야. 여러분들도 엄마 아빠한테 막 대들고 그러죠? 아니야. 심술 부리는 어린이 손 들어봐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엄마 아빠한테 안 대들어요? 네. 그렇다면 난 두통이 마음속에 들어가야 되겠다. 안 돼.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안 돼. 들어갈 거야. 안 되거든. 안 돼. 저쪽으로 가세요. 저기 봄이 마음속으로 들어가세요. 안 돼! 봄이는 얼마나 착한 어린인데 난 너의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내 마음속에 심술마귀가 들어있어. 어떡하지? 아니야. 이번엔 좋은 것이 들어있을 거야. 다시 한 번만 내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이게 뭐야? 나는 나의 마음속에 살고 있는 욕심마귀. 뭐 욕심마귀? 나는 욕심 많은 어린이가 좋아. 남들이 먹는 것도 뺏어 먹고 남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도 막 뺏어서 놀고 네 장난감은 주려고 그러지도 않고 그렇게 욕심 많은 어린이 마음속에 살고 있는 욕심마귀. 난 너 싫어. 나 가. 아니, 난 너의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가. 난 너 싫어. 그래도 여기서 제일 욕심 많은 건 너야. 너의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안 돼. 어떡하면 좋아. 안 되겠어. 다시 한번 볼까? 이번엔 내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이거 뭐야? 나는 거짓말하는 마귀다. 거짓말? 그래. 날마다 엄마 아빠에게도 거짓말하고 친구들에게도 거짓말하는 그런 어린이 마음속에 살고 있는 거짓말 마귀. 난 너 싫어. 가. 나는 거짓말 잘하는 어린이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은 거짓말 안 해요? 왜 대답이 없어?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나는 거짓말 잘하는 어린이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안돼. 들어오면 안돼. 들어갈 거야. 내 마음속에 거짓말하는 마음속에 안되겠다. 다시 한번 보자. 이번엔 좋은 것이 들어있을 거야. 너 뭐야? 나는 너의 마음속에 살고 있는 말 안 듣는 마귀야. 뭐? 너는 날마다 엄마 아빠가 시켜도 말 안 듣지? 밥 먹자, 손 닦자, 이빨 닦자 해도 너 말 들었어 안 들었어? 안 들었어. 그래서 이빨 어떻게 됐어? 금리했어. 그것 봐. 이빨 닦으라고 해도 안 닦고 손 닦으라고 해도 안 닦고 너 엄마가 잠자자고 해도 잠 안 자고 아빠가 잠자자고 해도 잠 안 자고 장난감 가지고 놀 때 자 이제 밥 먹어야 되니까 그만 놀자 그래도 계속 놀고 이렇게 나는 불순종의 마귀 말 안 듣는 마귀야. 난 너 싫어. 가. 난 너의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안 돼. 들어오면 안 돼. 들어오지 말라고. 마음속.
선생님, 나 큰일 났어요. 선생님, 내 마음속에는 나쁜 나비들이 많이 많이 있어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범아, 왜 우는 거야? 선생님, 어떡하면 좋아요? 왜? 그만 울고 말해봐. 선생님. 왜? 아니, 말을 해야지. 내 마음속에 마귀들이 엄청 많아요. 어떡하면 돼요? 다 쫓아버려야지. 어떻게 쫓아요? 가르쳐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야. 예수님이요?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야. 자, 기도해봐. 자, 이렇게 두손 모으. 예수님.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나쁜 마귀들을 쫓아버려 주세요. 나쁜 마귀들을 쫓아버려 주세요. 착한 어린이가 되게 해 주세요. 착한 어린이가 되게 해 주세요.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게 해 주세요.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게 해 주세요. 동생도 잘 돌봐주게 해 주세요. 동생도 잘 돌봐주게 해 주세요. 화를 내지 않게 해주세요. 화를 내지 않게 해주세요. 삐지지 않게 해주세요. 삐지지 않게 해주세요. 자, 이제 너희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나 지금 한번부터 보자꾸나. 예, 내 마음속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 거지? 아저씨 누구세요? 어린이 여러분, 이상한 아저씨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요. 피가 난다. 손에서 막 피도 나요. 무서워. 무서워요. 아저씨 왜 피를 흘려요? 나는 예수님이다. 예? 예수님인데 왜 피를 흘려요? 나는 너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예수님, 난 나쁜 어린인데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요?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 너를 위해 죽은 것이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보미를 위해서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다. 예수님, 난 그것도 몰랐어요. 누구든지 나를 잘 믿고 교회를 잘 다니면 아, 죄가 용서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단다. 난 그것도 몰랐어요. 예수님 잘못됐어요. 나도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렇다. 우리 봄이도 교회 잘 나갈 거죠? 왜 대답이 없어? 교회 잘 나갈 거죠? 큰 목소리로 대답해요. 잘 나갈 거죠? 그리고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을 거죠? 그리고 기도도 잘할 거죠? 아, 맞아요. 그래서 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 나도 이제부터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겠어요. 그래라. 그래서 꼭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영원히 행복하게 살자꾸나. 예. 우리 봄이도 천국 가서 행복하게 살고 싶죠? 그렇다면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교회도 잘 다니고 기도도 잘하고 그래야 돼요. 알았지요? 예수님, 알았어요. 나 이제부터 교회를 잘 다닐 거예요. 예수님 잘 믿을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 말씀 잘 들을 거예요. 동생을 사랑할 거예요. 동생을 꼭 안아줄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 잘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제부터 나 착한 언니가 되겠어요.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네, 도통이는 이리하여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어서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되었어요. 우리 어린이 잘 믿고 천국 갈 거죠? 네. 자,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시길 바래요. 박수.